남북 10대들의 통일 프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 제가 오늘 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이 윗동네에서 연인에게 선물 줄 때 아랫동네처럼 선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랫동네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윗동네 친구들은 대부분 알 테니까. 자, 먼저 인형.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인형 결혼하자. 결혼하자. 넌 내 거야 이런 거. 넌 내 거야.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아, 나만 봐. 정답은? 인형 보면 이렇게 안아주고 싶잖아요. 네. 아. 이제 널 안아주고 싶어. 의미로? 두 번째 갑시다. 손수건. 너의 채취? 울지 마. 울지 마. 이별의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니야? 보통, 그쵸? 네. 이별 떠올리기 쉽죠, 아랫동네는? 뭐 기다릴게. 뭐. 너 기다릴게. 아, 손수건이니까. 네. 기다릴게. 기다릴게. 만나봐. 기다릴게. 오! 오! 13년 감각이 있는데요. 자, 다음. 거울. 너랑 나랑 똑같아. 너랑 나랑 똑같아. 거울이야. 더 예뻐져라. 더 예뻐져라. 제발 거울 좀 보고 더 예뻐져라. 볼 때마다 내 생각해. 볼 때마다 내 생각해. 정답은? 내 마음을 알고 싶어. 이거 맞다 맞다. 무슨 마음에 대한 거였다. 이거. 다음. 손목시계는 알아요. 손목시계 잘 알면 가만히 계시고. 자, 모르는 친구들부터. 같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같이 같은 시간에 우린 같이 아 우린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다. 네. 앞으로도 그러자. 영원히 함께하자. 영원히 함께하자. 이 시간 함께하자. 이 시간을 함께하자. 자, 정답 알 것 같다는 주은경님. 약속을 잘 지켜라. 이런 이거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네. 저희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있으니까 네. 뭐 힘들 때 네. 이게 나를 잡아줘. 이게 나를 잡아줘. 이게 지금 그 적세랑 비슷한 거잖아. 이렇게 묶는 거니까. 나랑 나를 잡아줘. 나랑 같이. 아, 묶는 거니까 네. 나를 잡아줘. 나를 잡아줘. 엄청난 감동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이터. 라이터도 선물. 불 같은 사랑을 하자. 어? 사랑을 불태우자. 사랑을 불태우자. 정답. 아~ 어우, 잘 맞힌다. 우리 아들. 네? 연애들 많이 해봤나 봐. 자, 요런 이제 일반적인 거고. 내가 예전에 이성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거까지 선물해봤다. 목도리 정도 혼자 떠서 줬었어요. 와. 목도리 뜰 줄 알아요? 네. 와. 나 하나 좀 떠줘라. 내 것도 좀 부탁해. 자, 우리 윗동네 친구들 어때요? 저 라이터 받아본 적 있어요. 뭔가 남자들이 이런 라이터, 멋진 라이터를 그냥 좋아하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주지 않았나. 뜨겁게 예뻐해줬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근데 저는 여자친구가 과일 같은 거 먹고 싶어 하면 그 3시간 넘게 걸리는 그 산을 넘어서요. 네. 가수원에 가서 와. 뭔가 사과랑 그 백살구랑 이렇게 했다가 왔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요. 또. 주일용. 하도 많아. 저는 어릴 때 와서. 여자친구는 없었고. 근데 아랫동네 와서 사귄 여자친구한테 네. 다이나믹한 선물 하나 해준 게 있더라고요. 어, 뭐예요? 랩을 써서 네. 이삼한테 보셨잖아요. 네. 랩 좀 하잖아요. 네, 랩. 네. 가사를 써서 네. 그 사람만을 위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야. 아, 근데 그게. 아, 근데 그. 아, 그. 안 하고. 헤어졌는데. 아, 아유, 뭐. 사람이 또 만나면 헤어지고 이렇게 또 인연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 얘기들이 또 저도 괜찮아? 또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어떤 선물까지 해봤다? 목걸이가 제가 알기로 뭐 내 거 되어줘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걸이를 한번 선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의 반응은? 이렇게 알아줬어요. 펑이. 알았다는 얘기네요. 네. 저 윗동네 좀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선물 이야기. 그리고 또 문병선 군 얘기도 듣고. 어때요? 여학생으로서. 그런 걸 해바라기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는 사람 해바라기. 지금 이 스타일들 봤잖아요. 네? 과일 따기. 뭐였죠? 자, 나 모르는 거. 자딱이, 자딱이. 사 따주기. 랩 가사 써 쓰기. 네, 목걸이 사주기. 이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옷 벗어주기. 옷 벗어주고 목도리 떠주기.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스타일. 저는 과일. 과일 3시간. 그 노력 때문에 정성. 주은경 명. 목도리 떠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목도리. 이제 태연해서 옮겨갔습니다. 사실 몰라요. 저는 그런 게 좀 약해가지고. 아,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네. 수 있는. 남자친구가 좋군요. 네. 재밌네. 우리 학생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반성하게 돼요. 제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닳고 달았느냐. 저도 참 예전에 로맨티스트였는데 크리스마스가 저 밑동네에서는 무슨 날입니까? 있습니까? 성탄절? 할아버지 통해서 성탄절 저희 집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었고 직접 그 틀을 잘라왔었어요. 산에 가서. 오호. 거기다 뭐 솜도 올려놓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죠. 이 동네에선 성탄절 없어요? 네. 어허. 그 전날이 이제 그 김정수 어머님의. 야. 아, 생일? 네, 생일이어서. 오.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게?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뭐 춤추거나 아니면 저희는 이제 그 영생타 앞에 가서. 네. 뭐 사람들이 인사하고 오고 뭐. 아. 모든 사람이 다. 김정숙이 누구예요? 그게 김정일의 어머니. 아, 4대 명절이거든요. 아, 명절이에요? 명절. 네, 그럼. 사실 이제 성탄은 이 아래 동네에서 상당히 또 크게 축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 수 없어서. 와, 잘 어울린다. 그래서 저 선물로 해서 제가 잘 어울린다. 네, 선물을 저 준비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 축하해요. 괜찮아요? 되게 마음에 좀 드는 분이 많다. 와, 우와. 잘 끼겠습니다. 그렇죠. 어우, 잘한다. 스타일들이 좋으니까. 어유, 은경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이, 좋다. 자, 되게 마음에 드네? 네. 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낭의 컨셉으로 강원도를 가기로 했어요. 자기야 하는 거 진짜 저런 그런 진짜 싫어요. 기선 잡혀가. 너 잘 뻗다가. 이 몸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껴안아 주고 이내 볼에 입 맞춰줄